초여름의 이른 아침. 매 신다지리 자고 있는 거야. 아이 참. 예슬아. 예슬아. 학교 늦어. 얼른 일어나. 시끄러워. 일어나. 학교가 늦어. 어서. 매일매일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른다는 이 가족. 어, 나와. 오히려 막혀.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아이 정말. 기상 전쟁이 끝나고. 뭐야, 밥 다 차려놨는데. 버릇없는 말본세에 밥투정까지. 손녀에게 쩔쩔매는 듯한 할머니인데요. 아침 토스트야? 밥 먹기 싫은데. 예슬이가 토스트 꾸라 그래서 밥 다 해놨는데 토스트 꾼 거야. 반찬 몇 개나 해서 밥 좀. 그냥 꺼내면 되잖아. 응, 한 년은 밥 먹는다고. 아침부터 쏟아지는 제각각의 요구에 뿔이 단단히 난 할머니입니다. 어머니 세 분은 어떤 사이예요? 아우, 둘이 다 딸이죠. 우리 큰 딸은 약사고 우리 작은 딸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큰 딸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년 나요. 학교 늦겠다. 얼른 먹어. 아이고 우리 이쁜 딸. 됐잖아. 식탁에서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 됐어 엄마. 아 하지 마. 아이고. 아 냅둬. 그냥 먹어. 어? 자. 됐어. 47에 얻은 늦둥이 딸. 그래서일까요? 제멋대로인 예슬이를 다잡는 사람은 바로 예분 씨입니다. 저게 진짜. 엄한 언니와 천방지축 동생의 감정 싸움은 이내 모녀간의 다툼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뼈로 통해져서 돌아선 예슬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쁘잖아요. 아니 뭐 다 그냥 하지 않나? 지각을 할지라도 화장만은 절대 포기 못한다는 예슬인데요. 예슬아, 일로 와봐. 아, 됐어. 빨리 와, 일로 와. 내려. 뭘 내려? 일로 와. 치마 내려. 원래 이런 거야. 웃기고 있네. 원래 이런 게 어딨어. 아, 진짜. 역시나 매의 눈을 가진 언니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천적 관계인 철부지 막내와 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60대 엄마. 새 모녀만의 사랑법이 지금 시작됩니다. 막내가 집을 나선 후 엄마 미옥 씨는 여전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엄마 그거 좀 팔 쪽 좀 다려줘. 팔 쪽, 팔. 팔에 주름이 많아가지고. 시집이나 가라. 너 언제 갈 거야? 어? 나이가 40살인데 어디 가서 시집이나 가야 나중에 이제 가. 나 출근 준비할게 엄마. 두 딸 뒷자거리 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왜 안 힘들겠어요. 진짜 이거 고생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루도 못 살지요. 어느 부모나 다 똑같지만 자식을 위해서 고생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낙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야죠. 시시콜콜 자신의 손을 타야 하는 살림살이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지만 두 딸을 위해서라면 피곤함도 잊게 된다는 엄마. 땡큐. 지극한 서비스를 받은 맏딸이 집을 나섭니다. 애인 좀 만나고 와. 남자친구 하나 만나고. 아이고 애물단지야. 이따 올게. 정말 애들 보고 죽겠다. 이따 올게. 늦게 들어와. 어. 이따 와. 네. 늦게 귀가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엄마. 사실 큰딸의 결혼이 그녀의 가장 큰 바람이랍니다. 그렇게 찾아온 오후. 팩 한 장으로 망중한을 즐기는 미옥 씨. 피부 관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젊어 보이려고요. 아이고, 우리 딸 때문에 학부형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이가 제가 제일 많아요. 아, 그래서 조금 한 나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써요. 막둥이 때문에 손톱도 있어요. 젊어 보이려고.
쉬는 시간을 이용한 외모 관리까지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태산이라는 늦깎이 엄마. 그런데 여보세요? 휴식을 즐기던 엄마가 또다시 바빠집니다. 오전 내내 집안 살림에 묵은 때를 벗겨버리듯 곱게 단장을 하는 걸 보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화장은 왜 하세요? 우리 막둥이인데 전화 왔어요. 엄마 나오라고. 데이트 신청에 들뜬 엄마의 얼굴. 예슬이한테 자주 전화 와요? 전화 자주 안 와요. 그래도 무슨 일인지 오라고 그래서 좋아서 지금. 부푼 기대를 안고 화려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집 왔어? 왜 이렇게 늦어? 그치, 많이 기다렸어? 늦어. 무슨 돈? 빨리. 아니 무슨 돈을 달래는 거야? 아 진짜. 아이고, 그런데 진짜? 기대와는 달리 예슬이는 막무가내로 용돈을 요구하는데요. 너 이거 돈 달라고 그럼 엄마 기다린 거야? 예슬아, 엄마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줄게, 먹고 가. 됐거든? 쪽팔리게 응? 할머니 소리 들으려냐? 예슬아! 상처를 주는 말만 남기고 뒤돌아서는 철부지 막내. 예슬이가 용돈을 들고 직행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엄마를 외면한 채 예슬이가 자리 잡은 장소는 한 PC방. 엄마에게는 왜 그토록 쌀쌀맞은지,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엄마는 언니나 절 이해해줄 생각은 안 해요. 엄마는 말 안 통하지, 언니는 잔소리할 생각만 하지. 아빠 있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아빠가 안 계세요?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의 부재로 인해 집은 그저 답답한 공간일 뿐이라는 예슬이. 나이 차이가 많은 엄마와 언니에게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침 도착한 언니의 문자 역시 예슬이에겐 대수로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그날 밤 오후에 있었던 일 탓인지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미옥 씨. 예슬이야? 아니 나야. 얘 아직도 안 들어왔어? 몰라. 기다리던 막둥이가 아닌 걸 알자 또다시 기운이 쭉 빠져버립니다. 해놓고 먹지. 얘 어디 갔어? 어? 어디 간다 그랬어? 도서관에 간댔어. 걔가 무슨 도서관에 가려가? 이게 말이 돼? 안 됐어, 우리야. 엄마 전화기 좀 줘봐. 빨리 전화기 좀 줘봐. 내 전화 안 받잖아. 아, 빨리 줘봐. 전화를 했어야지 엄마 먼저. 그런 엄마를 몰아붙이는 예분 씨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전화기 꺼놨네. 어? 어디 간다 그랬어? 말 한 마디도 없었어? 이 시간까지 지금 그제야 엄마가 사실을 털어놓자 큰딸은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아이고. 결국 동생을 찾아 거리로 나선 예분 씨. 혹시나 나쁜 일을 하고 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는데요. 집 근처 노래방을 샅샅이 뒤져보는 언니. 과연 이곳에 예슬이가 있을까요? 하지만 어디에도 동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 예슬! 너 전화 왜 꺼놨어? 어? 나 예슬이 언니야. 어? 늦게까지 같이 있지 말겠어?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말고 예슬이야. 같이 있다 걸리면 죽어 아주. 흘리게 좀. 집에서 걱정하는 거 생각 안 해?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배회하는 동생을 발견한 예분 씨. 한마디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슬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섭니다.
동생을 나무라기만 하는 언니. 그런 언니가 못마땅한 예슬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왜 그래. 너 일로 와 얘기 좀 하자. 일로 와 빨리. 어떻게든 막둥이를 감싸주려는 엄마. 하지만 그와는 달리 사춘기 동생의 반항 아닌 반항에 따끔한 불호령을 내리기 시작하는 언니인데요. 엄마? 9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잖아. 화장은 누가 이렇게 화장 이렇게 하라고 했어? 어? 그만해. 누가 옷 이렇게 어? 이렇게 싸들고 다니면서 옷 입고 다니라 그랬어? 잔소리 좀 그만 좀 해! 내가 잔소리 안 하면 내 잔소리 안 하면 맨날 이러고 다닌 거야? 맨날 그렇게 소리만 지르냐? 네가 먼저 잘해봐. 내가 소리를 왜 지르냐 내가? 두 자매 간의 감정이 격해지자 엄마가 중재에 나섭니다. 예슬이가 자리를 피해버린 후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애가 말을 듣니? 그럼 엄마처럼 다 받아주니까 제가 말 들어? 아 그럼 애를 달랠 생각해야지. 그 소리 지른다고 해서 애가 말을 듣냐고. 그래서 엄마가 달래서 내가 언제 너들이 그 급기야 싸움은 모녀 사이로 번지고 말았는데요. 두 딸 사이에서 기 한번 제대로 못 펴는 엄마.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양말 사가지 가세요. 아가씨 양말 1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미옥의 남편. 두 딸과 살아가야 하는 막막한 현실 앞에 미옥은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물건 아주 좋은데 양말 좀 사가지고 가세요.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던 노점상 생활. 아주머니. 예, 양말 드릴게요.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 자꾸 주변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요. 조금만 더 이따 갈게요. 오늘 장사를 너무 못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거 얼른 걷어주세요. 한 번만.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사정. 냉대만이 돌아오자 미옥은 어쩔 수 없이 노점을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수중에 남은 것은 단돈 몇만 원뿐. 하지만 예슬이 덕분에 삶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다는데요. 우리기 많이 먹어? 예슬아. 언니다. 언니? 어 엄마. 언니, 언니도 예슬이랑 같이 치킨 먹자. 언니도 치킨 사왔는데? 아 그럼 두 마리네. 뭐 사왔어? 어 엄마. 아이고 밥 사왔어. 이제 엄마도 치킨 먹어. 그럴까요? 아이고 그래. 엄마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돈이네? 이게 뭔데? 나 취직했어. 그럼 대학원은? 대학원이야 또 가면 되고. 휴학하고 선배네 약국에 취직해서 가불로 좀 받은 거야. 엄마가 미안하잖아. 엄마가 뭐가 미안해. 너 대학 교수 되는 게 꿈이잖아. 큰딸 예분이 미래의 꿈을 포기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됐다는 이야기. 괜찮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죠. 지 학비며 생활비며 지가 다 부담을 했어요. 늘 내 마음은 빚진 죄인 같아요.